가볼게요. 자, 함정이 농후했는데 because of my job이야. 나의 일 때문에 I was only able to sail. 나는 단지 항해할 수밖에 없었다. During summer vacations, 여름 방학 동안에만. So, 그래서 the trip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일주 여행은 had to be broken up, 쪼개져야만 했다. into small pieces, 작은 조각들로. 그지? 여행을 나눠서 해야만 했대. 그럼 the first section, 첫 번째 구역은 was from New York, 뉴욕에서 to Bermuda까지였다. 그럼 from there, 그곳에서 I went to Venezuela, 나는 베네수엘라로 갔는데, then, 그러고 나서는 to the Galapagos Islands, 갈라파고스 섬으로 갔고, and Tahiti, 그리고 타이티로 갔다. 자, I wandered니까 나는 헤매고 돌아다녔다. All through the South Pacific. 그지? 모든 남태평양을 두루두루 헤매고 돌아다녔다. Stopping이니까 분사구문이야. 여기 주어가 있고, I가. Wandered가 동사가 있고. 그럼 여기도 as I stopped.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다음 문장 공식에 접속사 없앤 거고. 아니, 이건 틀린 게 아니야. 일단 접속사를 없앴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주어랑 똑같잖아. 앞에 있는 주어랑 똑같은 주어를 없앴어. 앞에도 wandered 과거동사고 여기도 과거동사야. 그지? 그럼 요 과거동사 시제가 같으니까 이거를 뭐로 바꾼 거야? 분사로 바꾼 분사 구문이 잘 쓰인 거라고. 정박하면서 for long visit, 오랜 방문을 위해서 in Fiji 섬에서. 여기까지 다잘 쓰였단 말이야. Occasionally, 가끔씩 I would be joined니까 나는 이제 참가를 받곤 했어. By friends니까 친구들에 의해서 맞잖아. 내가 조인한 게 아니라 친구들에 의해 조인된 거니까. 즉 나는 친구들의 방문을 받곤 했어. But 하지만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에는 My only companions 나의 유일한 동반자들은 were dolphins 돌고래들과 and flying fish 날치들이었어. 자, 답은 5번인데요. 때때로 a bird 새한 마리가 Would be stopped by에서 마치 수동태를 흉내낸 것 같지만 여기 능동. 수동태가 아니라 stop by라는 너희가 지금 수거 공부하는 이유인 거야. stop by 하면은 이게 수거야. 잠깐 들르다. 너희가 그걸 수동태로 생각했다면 BPP by 뒤에 by가 행위자가 나와야 되는데 to 부정사가 나오잖아. to hitchhike 무임승차를 하려고 혹은 For a little rest,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잠깐 들르곤 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갈 자리인데 by 해놓고 여기도 이미 줬잖아. by friends에서 앞에서 힌트를 이미 다 줬다고. 친구들에게 합류되곤 했다라는 수동태를 앞에서 보여주면서 be stopped by 해서 함정을 파는 거야. 근데 결국 이건 수동이 아니라 stop by, drop by 비슷한 말이 뭐라고? 니네 수거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잠깐 들르다. 오케이? 그래서 27번은 정답이 5번이었단다. 됐어요?